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당신을 서서히 죽이는 피로세포입니다. 지은이는 이 동안 펴낸 곳은 세멘 파커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음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알아차리지 못한 내 몸 속의 독소. 히포크라테스의 다음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이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을 3분 안에 진료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 앞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이 중요한 말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음식과 몸의 관계는 알면 알수록 너무나 중요했지만 제가 기능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관심도 지식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아주 형식적인 대답으로 빨리 진료를 마무리하려고만 했던 과거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영양치료를 하면서 저는 인체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될까요? 음식은 장에서 소화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들이 그대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장내에서 철저하게 분해되어 장의 점막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작아져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흡수된 작은 분자들은 혈액을 통해서 신체의 여러 부위로 옮겨집니다. 그때 가장 처음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이런 분자들을 받아들여서 몸속에서 필요한 물질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먹은 음식은 완전히 분해되고 흡수된 후에 새롭게 재구성되어서 새로운 영양물질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신체 곳곳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미국의 의사 시드니 맥도날드 베이커는 저서에서 이러한 과정을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건축 재료들이 필요하죠. 시멘트와 벽돌 또는 모래와 진흙, 목재입니다. 그 밖에 철근과 목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재들은 분해된 영양소와 같습니다. 이러한 자재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집이 탄생하듯이 분해된 영양소들이 다시 건축되면서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분해된 영양소들이 바로 지방산,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보조 영양소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분자들입니다. 음식이 완벽히 분해되어서 영양소만 남고 그 밖에 인체에 필요 없는 물질들은 전혀 남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아주 많은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독소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냄새와 맛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한 우유를 마시기 전에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혀에서 전해지는
아주 불쾌한 느낌으로 바로 상한 우유를 뱉어낼 것입니다. 혹시나 후각과 미각으로 그 독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체는 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합니다. 독소를 알아차린 위장과 간은 그것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구토를 하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아닙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독소는 우리의 몸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독소입니다. 이런 독소들은 당장 뱉어내야 하거나 구토를 일으킬 만큼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주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잘 자는 사람은 만들어질 수 있다. 잠은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기억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모든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피로를 잘 풀어주는 효과적인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잠의 주기를 최소한 3주기 이상 반복하며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기가 90분에서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4시간 30분에서 6시간 이상을 자야 3주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렘 수면 시간이 전체 수면 시간의 4분의 1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푹 잤다는 생각이 들면서 피로 회복이 되죠. 이렇게 잠의 주기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잠의 주기는 내 마음대로 조절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수면 주기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잠을 오래 자도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오전에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수면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잠을 방해하는 소음이나 밝은 빛, 적절하지 못한 온도 등일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제거했는데도 잠을 푹 못 잔다면 그 이유는 역시 심리적 감정 상태 때문이죠. 흔히 잠을 자면서 꿈을 많이 꾸면 잠을 설친 것처럼 피로가 풀리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꿈도 꾸지 않고 푹 잔 경우에만 피로가 잘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매일 꿈을 꿉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떨 때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심리적 안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잠을 잘 때는 렘 수면 중에 많은 꿈을 꾸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현실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기억에 남는 꿈을 많이 꾸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로 회복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감정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숙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은 시간으로도 효과적인 숙면을 하게 되어 피로를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숙면을 위해 실천하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정하기.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면 우리 몸은 습관이 돼서 더 효과적인 숙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생체 시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면 시간은 자신의 유형에 따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벽 2시에서 4시에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느려지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2시에서 4시를 꼭 수면 시간에 포함해서 3주기 이상, 즉 4시간 30분에서 6시간 정도의 수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새벽 5시 이후부터 맥박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침형이 아닌 경우라면 새벽 5시 이후에 기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체온 떨어뜨리기. 가장 좋은 것은 반신욕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반신욕을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3분 정도 후에 끝내도 됩니다. 그 정도만 땀을 흘려줘도 반신욕을 끝내고 나오면 체온이 약간 떨어지면서 깊은 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샤워만으로 체온을 떨어뜨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몸의 습기를 제거하고 개운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되죠. 매일 아침 30분 이상 햇볕 쬐기. 아침 또는 낮 시간에 햇볕을 쬐고 나면 밤에 잠을 잘 자게끔 해주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또 카페인처럼 정신을 각성시켜주는 물질은 오전에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먹는 카페인은 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서 충분히 소화가 된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자기 어려울 때는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술은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과음을 하면 잠에 쉽게 잠드는 것 같은 효과는 있지만 깊고 효과적인 잠을 자는 데는 크게 방해가 되죠. 그래서 되도록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숙면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잠들기 전 자신만의 몇 가지 루틴을 만들 것을 권유합니다. 이것을 저는 수면 전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잠들기 전에 규칙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몸과 정신이 잠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돈 들이지 않고 스트레스 푸는 법. 우리는 늘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숨을 쉬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숨을 어떻게 쉬느냐는 우리의 심폐 기능뿐 아니라 신경계, 소화기계에도 영향을 주고 가장 중요한 심리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연습을 통해 좋은 호흡을 해야 합니다. 좋은 호흡을 통해서는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호흡하면서 체크해 봅시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풍선 부풀듯이 불룩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간다면 좋은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지 않고 가슴이 올라가며 숨을 내쉴 때 가슴이 내려가고 배가 나온다면 흉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식 호흡은 주로 얕은 호흡이고
심리적으로 긴장되거나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호흡입니다. 반대로 복식 호흡은 흉식 호흡보다 깊으며 마음이 평온하고 건강한 상태의 호흡입니다. 물론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마음이 평온하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식 호흡을 통해서는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죠. 복식 호흡은 돈도 시간도 들이지 않는 아주 좋은 스트레스 관리법인 것입니다. 깊은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면서 뇌 신경을 안정시키고 교감신경을 억누르게 되면서 자율신경의 조화를 정상화시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죠. 깊은 복식 호흡의 효과는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깊은 복식 호흡을 시작하고 몇 분이 지나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뀐다고 합니다. 알파파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다음 글을 읽으며 복식 호흡을 따라해 봅시다. 1.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눕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의 모든 근육에 힘을 뺍니다. 2. 한 손은 배에 대고 한 손은 가슴에 댄 상태로 천천히 호흡을 시작합니다. 3.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쉴 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어깨와 가슴에는 큰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4. 크게 들이쉰 숨을 입으로 천천히 조금씩 길게 내쉽니다. 이때 부풀었던 배가 천천히 내려가는지 확인합니다. 5. 숨을 다 내쉬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숨을 천천히 크게 들이마십니다. 6. 숨을 들이쉴 때는 약 3-4초, 내쉴 때는 6초에서 8초 또는 그 이상으로 호흡해도 좋습니다. 이런 복식 호흡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하면 좋고 그 외에도 피로를 느낄 때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휴식이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든 우리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